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훈련을, 또 마가 다락방에서 10일간의 집중훈련을 집중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체험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 집중의 시간을,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깨달아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도록,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영재 전도사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도영 전도사 기도하고, 우리 성길 씨, 박성길 우리 성도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조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았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했던 그 시대적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알기 전에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되지고 우리 속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흑암 조직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며 말씀 씨름과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로의 주님 감사합니다.